현숙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. 아 네. 제 질문지는요. 카메라 저길 봐야 되나? 여기요 여기. 가운데? 아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 스파이기 영호님. 네. 정수 킬러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정수 킬러? 정수 킬러라. 아니 질문지에 있어가지고 아. 네네. 아 이게 뭐 되게 두 번이나 나갔는데 운 좋게 두 번 다 최종 커플이 됐어요. 아, 뭐나 하죠. 난 이거 하고 싶은데. 근데 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정숙님이셨고.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도 뭐 제가 정숙상을 좋아하나 봐요.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긴 했는데 그 모르겠어요. 이 약간 이 네이밍 효과처럼 그 정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뭔가 괜히 좀 뭐라 그랬죠? 좀 참하고 좀 차분하고 막 이런 느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게 그냥 저 스스로가 이게 난 솔로를 계속 봐서 그런 건지. 그래서 뭐 난 솔로 방송 나갔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뭐 최선을 좀 다한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때 대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치면 저도 영호 킬러여가지고 지옥이 뜨네요. 아, 그러네. 그러네.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이름의 네임이 전 그건 잘 모르겠고 이름의 그런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15기 때도 영호님 어 그러네. 맞아요. 정숙 영호잖아. 맞아요. 아 그래? 아, 궁합이 좋나 보다. 이, 그 영호는 궁합이 좋을 수 있다. 그 영호상도 있어. 영호상도 따로 그래요? 약간 네. 좀 똘망똘망한 상인가? 키 크고 똘망똘망? 아니 그러진 않는데 뭔가 큐티 하고 애교가 은근 많아. 말 그치 말도 재밌게 하고 그런 스타일? 영호가 아닐까 싶어요. 똘망똘망 저 똘망똘망 똘망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 눈빛 아, 그래? 쎄하다고 막 살인자 아니 이 얘기도 이 얘기만 한번 하게. 그러니까 이게 저 눈빛 살인자 눈빛 잡아주셨다. 아니 살기가 있어. 제가 뭐 영호 눈빛 이상하다. 살인자 눈빛이다.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쏴주세요. 착한 눈빛까지는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귀여운 그래서 눈빛? 이게 조금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조금 이게 안경 알이 두껍기도 하고. 이 안경을 두꺼우면 아시죠? 눈 조그매지고 이게 퀭해 보이고 막 그러기도 하고 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? 오늘은 그래서 네. 렌즈 끼고 오신 건가요? 네 오늘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너무 졸렸어요. 너무 졸렸잖아요 다 같이. 맞아. 너무 졸렸고 또 제가 비밀인데 사실 제가 안검하수 환자여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. 추우니까 더 안 떠져. 왜냐면 이제 피부가 탄력성이 떨어질라 했잖아요 이제 할아버지여서. 그러니까 이게 눈이 점점 더 못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눈동자를 좀 제대로 되게 보여드리자 해서 렌즈 끼고 이제 알 없는 거를 썼더니 지금 좀 똘망똘망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? 계속 죽어가는 거 엄청 똘망똘망해 보여요. 그죠? 지금 앙눈이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네, 눈이 커 보여요. 그죠? 눈 커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계속 인공눈물 넣었어. 그래서 눈이 아프지만 계속 인공눈물 넣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그 살인자 눈빛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큰맘 먹고 렌즈 끼고 나왔습니다. 저도 사실 방송 보면서 영호야 눈 좀 떠라 하면서 막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살인자는 빼다 아닙니다. 왜 얘기를 하는 거야? 어쨌든 아 좀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하는 건가? 아무튼 그 질문을 다 받으면 되는 거지? 아 그 정수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거 같아가지고 그 데이트 때 그러니까 과하게 과하게 음식 시켜서 포장해 가는 남자랑 데이트 때 염소전골 혹은 여성들이 쉽게 그 접근할 수 없는 보양식 같은 것들 먹으러 가는 남자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이런 질문이 있네. 와 이거 질문 누가 만들었어? 너무 잘 만들었다. 칭찬. 난 둘 다 했네. 왜냐면은 아니 이게 인물이 바뀌면 재미가 없지. 둘 다 너랑 한 거니까. 순수하게 그 행위만을 놓고 딱 비교할 수 있잖아. 근데 둘 다 별로긴 별로야. 둘 다 별론데 더 별로는 보양식을 챙겨간 사람이겠지. 싸가는 사람이 제일 별로일 것 같긴 한데. 아, 두 개 다 아는 사람? 두 개 다 아는 사람. 두 개 다 아는 사람은 좀 너무 과했네. 없을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고르자면은 그래도 보양식을 챙겨주라는 마음씨라는 게 있으니까 저거 음식 싸가도 자기 혼자 먹을 거 아니야. 그건 좀 없어 보이겠고. 만약 챙겨와서 너랑 같이 먹자 이러면은 좀 귀여운데 챙겨와서 바리바리 혼자 먹으면 별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 쪽? 결론은 뭐 파스타 적당히 시켜 먹자 이거 아니야.
그 파스타 2인분 시켜 먹자. 2인분 시켜 먹자. 결론은 적당히 2인분이 좋습니다. 그래요. 삐진 거 아니지? 제가 왜 삐져요? 그럼 마지막 날 표정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그때 벤치 앉아서 얘기하신 적이 나오는데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네. 큰일 났네. 그러니까. 네, 농담이에요.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잠도 자야 되고 빨리 가장 궁금한 그 연애 토크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연애 그날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너무 빨라? 너무 빨라. 근데 오빠는 질문을 아직 안 받았어. 그러니까 그러네. 그래? 아빠 받았어? 자 15기 영수님 방송에 편한 동네 오빠 이미지로 나갔는데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이성적 매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. 말로? 예? 그럼 말로 해야죠. 아니, 형 뭘 보여주시려고 해요? 말로?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보여주시려고 해요? 아,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사실 그런 거 잘 없는데 그냥 아니, 그래도 끌어내봐요.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 애인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매력 어필을 하셔야죠. 아니 뭐 편한 동네 오빠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여성분도 있지 않을까? 아 푸근한 매력이 있다 본인은? 맞아. 아 그렇지 푸근 미가 있지. 그건 내가. 인정. 네, 어 그건 제가 인정. 대신 말해줄게요. 왜냐면은 영수 오빠가 나갈 때 울었던 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, 그래. 영수 오빠가 사람 말을 진짜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은근 되게 웃겨요. 웃기고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진짜 생뚱맞은 말을 얘기를 해도 일단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처방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T와 F가 섞여 있는 그런 남자라고 해야 되나? 근데 F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T가 나가는 그런 분이어서 매력이 있다. 고마워. 너 뭐 먹고 싶어? 아 좋네 좋네. 근데 아, 왜? 맞아요. 아 근데 왜 그런 매력이 그래. 있는데? 왜 거기서 딱 멈추면 아름다웠는데 왜 한 발 더 나가는 거야? 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네, 일단 직업이 되게 좋잖아요. 아유. 학벌도 공부도 되게 열심히 아유, 하셨고 네. 그래서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분이죠. 맞아요. 단 한 가지 뭘 고쳐야 될지는 알겠죠? 아, 예. 시도해 보겠습니다. 잔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? 죄송해요. 너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. 여기서 잡는 날이네. 죄송합니다. 오빠 질문 받았지? 저 질문 못 받았어요. 못 받았어요. 아, 저한테도 해주세요. 아,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어? 이게 좀 너무 약해. 또 있어요. 아, 있어요? 네. 17기 영수님 만약 사계 민박에 17기 옥순이가 왔다면 어땠으셨나요? 재밌었겠죠. 아. 재밌었겠죠. 예. 네. 묘해. 다시 묘해. 다시 러브라인 진행하셨을까요? 네? 다시 아니, 러브라인 하셨을까요? 아, 그 아. 거기 안에서요? 네, 네. 만약에 안에서 민박에. 있었으면 당연히 직진했겠죠. 사계에서. 네. 그러면 사계 네. 나올 때까지도 텀이 있었을 거잖아요. 텀이요? 그러니까 17기 끝나고 사계 방송 촬영하기 전까지 그 17기 옥수님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다 아까 뭐 가족 같은 사이라면 17기 그때는 아직 가족이 덜 돼서 직진할 수 있는 지금 직진 가능? 지금이요?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네. 아까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그때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됐으면 17 그러니까 사계 와서는 직진 안 했을 거잖아요. 사계 와서는 직진을 그러니까 이미 네네. 가족 같은 사이면 이미 가족 같은 사이면 아 근데 이런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사계 오면 또 다른 아 또 이렇게 그거니까. 집중되니까 아직 그리고 저희가 그 시간이 기간이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아. 제가 좀 당황하고 있네요. 남자친구 그러니까 약간 흑심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약간 난리 났다 떨어뜨리고 아예 가족 같진 아, 않다 네? 어? 아유. 지금 네. 17기 순자랑 17기 옥수순이랑 그 가족 같은 정보가 아니, 좀 왜냐면 다르다. 제가 뭐 직진했던 거. 분이니까 분이니까 아, 그렇죠. 다시 나왔으면 뭐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아, 그렇죠.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있고요. 이제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네. 형 표정 안 좋아지잖아요. 네. 어 덥네요. 그러니까 네. 어, 괜히 질문 달라 그랬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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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아 옥수순이는 터질 것 같아. 아, 이제 지금 긴장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그 임무도 잊은 것인가? 아,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. 하나 더? 네. 네. 이번엔 17기 순자님. 네, 꽃바구니에 18기 영호님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영수. 아, 18기 영수님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혹시 만나봤나? 근데 어? 추가 질문. 그럼 지금이라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? 제가 오빠한테 저 이렇게 다른 기수 모임이나 이렇게 사람들 안 만나는데 오빠한테
영수 오빠 한번 불러달라고 그렇긴 했었어요. 근데 그냥 궁금해서 그분이랑 뭘 만나고 싶지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꽃바구니 제가 적고 이랬잖아요. 그래서 그냥 궁금해 보고 싶어 막 이랬어요. 막 예를 들어 오빠가 나 영식 18기 영식이랑 영철이랑 같이 있어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뭐 이건데? 아 이건 좀 너무 그런가? 아 장난이고 그런데 뭔가 한번 제가 처음으로 나 그 오빠 궁금해 그냥 친구로서 어, 그렇죠. 그런 적은 있고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. 어 한번 보면 좋겠네요. 근데 이렇게 18기에서의 이미지면은 제가 좀 약간 연애관이 좀 바뀌어서 안 만날 것 같아요. 그런 좀 뭔가 남성적인 그리고 약간 츤거리는 거 이제 좀 싫어요. 혹시 남사친 관도 바뀌었습니까? 아 남사친 이것도 말을 맞다 갑자기 남사친. 남사친은 제가 말하는 남사친은 제 남자친구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남자친구한테도 소개해서 내 진짜 몇 없는 남사친이야 라고 소개해줄 수 있는 정도의 남사친이지 막 이 남자 저 남자 얘도 내 남사친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. 영호 떼내려고 한 소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? 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? 그냥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한우를 먹은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쳤다 이 생각했어요. 아니, 네, 근데 진짜 그런 정말 그런 생각으로 진짜 고쳐 먹어야죠. 그런 거 싫어하는 남자 너무 많더라고요. 많죠. 다음부터 이제 절대 소개팅 자리라던가 그런 이런 술자리에서 절대 그런 말 안 하려고요. 금기요. 네, 그리고 남사친 다 끊어내야겠다. 이제 금기요 됐어. 남사친 안 됩니다. 화장실 좀 가도 되나요? 화장실. 아 예. 긴장하셨나요, 손장님? 아 그래요. 네. 뭐 할까요? 아, 15기 정숙. 네.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정숙 언니 이미지를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애교는? 애교? 네. 애교? 좀 터프하게 했잖아요. 우리 막 말도 그렇고. 애교 없는데? 애교? 애교 아, 애교 생각해본 적도 없어. 뭐야지? 애교라는 게 뭐가 있지? 저는 그때 나가서 뿌잉뿌잉 이런 거 해가지고 댓글로 엄청 욕먹었거든요. 진짜 이제 욕먹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? 아 뭐지? 아무거나 하나만 보여주세요. 아 시키면 할게 그냥.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언니 그거 있잖아. 뭐 있지? 박력 있는 거 해도 돼. 매력 어필. 매력 어필? 어필 그러면은? 매력 어필? 생각 좀. 나 개인 게 뭐 있지? 그 손예진 흉내내던 거 아, 진짜? 어? 그거 재밌겠다. 해주세요. 근데 아, 진짜? 발주한 상태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네, 눈을 좀 풀어볼게. 어, 진짜 하려고? 아, 진짜? 뭐 어떻게 잔 하나, 컵 하나 준비해줘? 이거 답하시기 너무 뭔데? 많긴 한데, 이게. 아,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? 아, 오빠 그러면 그거 해줘. 알았어. 정우성 해줘. 어, 그래, 둘이 잘 해봐. 근데 나 대사를 알아? 네. 네? 대사를 둘 다 알아? 그냥 웬만큼만 알죠. 오케이, 해봐. 모르면 말이 안 되죠. 저희가 좀 취했어야 되는 잘하네, 거죠. 잘하네. 아, 그거 사귀는 건 오빠가 해야 되는 거잖아. 에? 내가 마시는 거, 그치? 내가 하는 거 아니지? 그쵸, 제가 먼저 오빠. 말을 하고 드시는 거죠. 잘한다. 자. 아, 이것도 잔도 내가 줘야 되는구나. 그치. 무심코. 이거 마시면 이제 우리 사귀는 거다. 안 마시면?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. 아, 이걸 쳐다보면서 마셔야 돼. 그냥 뭐해야 돼? 죄송해요. 근데 할 줄 몰랐다, 야. 아니, 근데 손예진 님이 한 1% 정도는 있네요. 아, 그래요? 네, 1% 있어, 있어. 네, 있어. 뭔가 살짝 겹쳐 진짜.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. 네, 네. 이러니까 내가 이거 본 거야, 진짜. 아, 이게 있어, 이게 있어. 아, 영호 님, 정숙 님의 그 매력적인 매력을 봤었어야 되는 건데. 방금 손예진 님. 손예진? 진짜 그만하자. 그래. 방송 그만할까요? 다 나가 지금 사람들.